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대리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 K가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주간 뉴욕증시 브리핑 2023년 3월 4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FOMC 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빅세븐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안전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 0시에 주간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동향 정리하죠. 3대 지수와 주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상하평균지수 0.1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4.41% 크게 상승했고요. S&P 500도 1.43%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상하평균지수 3.88%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은 11.12% S&P 500은 2.0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은 주간 기준으로 2.64% 하락했고요. 나스닥 100은 5.83% 크게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46% 역시 크게 상승했는데요. 역시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은 2.01% 상승 중이고, 나스닥 100은 14.54%,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21.78%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는 2주째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나스닥은 일주일 만에 반등했고요. S&P 500도 일주일 만에 반등하는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은행권의 건전성 문제가 심화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4%를 하회하고 있고요. 유가는 70달러가 붕괴된 이후 15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11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0달러 선을 앞두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체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개월 만에 27,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금요일 장마감 후에 지수선물 움직임 살펴보면 모두 하락하긴 했지만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은 0.49%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좀 적은 상황이고요. 빅스 지수는 여전히 12%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섹터별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7개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4개 섹터는 하락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6.94% 크게 상승했고 IT도 5.66%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유틸리티 3.9%, 경기소비재 2.35%, 헬스케어 1.31%, 필수소비재 1.28%, 부동산이 0.08% 상승한 반면에 에너지 7% 넘게 하락했고요. 금융 6.09% 크게 하락했습니다. 소재와 산업재가 3.52%, 2.45%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9%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8개 섹터는 모두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마이너스 13%, 금융이 마이너스 10%, 헬스케어 마이너스 8%대 기록 중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주에 IT 섹터의 산업별 상승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10% 가까이 상승했고요. 반도체와 장비주가 6.75%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컴퓨터와 장비도 4% 넘는 상승세 기록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역시 4% 가까이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금융의 경우는 일반 상업은행이 11.2%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소비자 금융 업체들도 7.3% 크게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보험도 5.34% 하락했고요. 그 외에 다목적 금융서비스도 마이너스 3.33% 기록했고, 자본시장 업종 역시 1.75%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은 6%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동향 살펴보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지만 빅세븐이 상승하면서 상승과 하락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림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기준으로 203개 종목만이 상승했고요. 300여 개 종목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빅세븐이 모두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그림에서는 상승세가 좀더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애플이 4.38%, 마이크로소프트 12.41%, 알파벳이 12.58%, 아마존이 9.06%, 테슬라 3.86%, 메타 플랫폼스 8.97%, 엔비디아 12.02% 상승하는 등 7개 종목이 모두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또한 금융에서는 금융 관련 정보 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은 상승했고 또 보험 업체들이 크게 하락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마이너스 3.33%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까지 오마하로 향하는 대형 개인 비행기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오마하의 버크셔 해서웨이와의 통화 아니면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에게 SOS를 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관한 소식 이번 주에 또 큰 소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S&P 500 주간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GPU 및 CPU 업체인 AMD가 18.35% 급등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 15.74% 상승했고요. 금광 업체인 뉴먼트 14.26% 상승했습니다. 또한 알파벳이 12.58% 상승했고요. 채권거래 플랫폼 업체 마켓에시스 홀딩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2.41%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12.02%,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11.47%, 그리고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업체인 인슬렛 10.25%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금융 중에서도 은행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지역은행 업체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72.83% 폭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지역은행 업체인 키코프 26.30% 하락했습니다. 또한 동종업체인 코메리카 25.88% 급락세 나타냈고요. 자이언스 뱅크 코퍼레이션 역시 25.8% 급락했습니다. 또한 허니턴 뱅크 쉐어즈,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US 뱅크 오프 등이 하락세 이어갔고요. 보험회사인 링컨 내셔널, 또한 금융서비스 업체인 53rd 뱅크 오프 역시 마이너스 18% 가까이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또한 10개 중에 유일하게 금융업종이 아닌 회사로는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 부진한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제시로 큰 폭의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5.56% 기록. 이상 10개 종목은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 하위 10개 종목으로 랭크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요 ETF 동향 살펴보죠. 지수별로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스카이와 QQQ는 상승기 기록한 반면에 다이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하락한 ETF들은 인버스 ETF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들도 상승 흐름을 일부 나타냈고요.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ETF들, 특히 미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은 대부분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와 금융 쪽 ETF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산업지와 소재 역시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주요 ETF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GECN 투자하는 ETF 중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 QQQ가 주간 기준으로 5.83% 상승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 13.46% 크게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GDX가 12.43%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키움전사 매매 동향 살펴보죠. 먼저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SOXL과 SQQQ, SOXS, TQQQ가 자리바꿈이 일부 있었을 뿐 순위에 큰 변화가 없었고요. 테슬라,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다음에 TMF, 애플, UVXY, 그리고 BNKU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BNKU는 미국 대형은행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N입니다. 다음으로 매도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SOXL, TQQQ, SQQQ, SOXS,
테슬라 순위였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다음에 TMF,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TSLL이 상위 10개 종목이 랭크되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SKQQ가 1위로 올라왔고요. 2위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실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BNKU, UVXY, NRGU, 뱅크 오브 아메리카, DPST, 그 다음에 QID, TMF, 그리고 PacWest 뱅코프가 순서대로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는데요. DPST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난 상황이고요. 또한 QID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2배 인버스 ETF로 최근 5일 동안 마이너스 13%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안석훈의 주간 뉴욕 순시 브리핑. 그럼 이번 주 전망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연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FOMC가 진행이 되고 기준금리가 결정될 건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모두 문제인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25BP가 유력한데요. 인상할 경우에는 은행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요. 동결 시에는 인플레이션 통제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단, 이 일요일 기준,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와 함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피 인수가 성사될 경우 은행권 건전성의 문제는 일단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많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아시아 증시 개장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FOMC 기준금리 결정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지 기대 아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택지표를 비롯해서 80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되고요. 내구재 수주 등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S&P 500 중에 5개 기업의 실적 발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부멘 쇼크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예상하는 미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는 67로 전주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7주째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2주째 주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 더욱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말 이후 위험관리 지표는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은행권의 건전성과 함께 그 영향에 주목하면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67이면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반면에 한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는 45로 전주 대비 10 증가했지만 미국보다는 약 22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6주 연속 중립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와 한국의 단기채 금리에 주목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 문제는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국내 주식시장이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요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고요. 21일 화요일은 3월 FOMC 회의 1일차가 진행됩니다. 2월 기존 주택 판매의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20일 수요일은 3월 FOMC 회의 2일차로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닌 옐런 재무장관의 상원 증언 예정되어 있고요. 23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총건수, 2월 신규 주택 판매, 3월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요. 제닌 옐런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금요일에는 2월 내구재 수주, 2월 S&P 글로벌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 발표되고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산업과 기업 이슈도 살펴보죠. 20일 월요일은 이번 주에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3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GPU 기술 컨퍼런스인데요. 오늘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풀라커의 투자자의 날 행사 예정되어 있고요. 나노 디멘션이 연내 주주총회를 진행합니다. 21일 화요일에는
GDC2023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오는 2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도비와 로포 테크놀로지스 투유가 투자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22일 수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최하는 글로벌 산업재 컨퍼런스가 23일까지 진행되고요. 허쉬, 오토데스크, 에비포인트가 투자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23일 목요일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주최하는 연내 에너지 컨퍼런스가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고요. 알트리아 그룹이 투자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24일 금요일에는 주요 일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살펴보죠. 지난주는 900여 개 기업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S&P500 4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이들 4개 기업의 주가 주간 주가 움직임은 페덱스가 13.1% 상승했고요. 어도비가 9.75% 상승했습니다. 레나도 5.89% 상승한 반면 달러 제네럴은 4.8%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800여 개 기업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S&P500 5개 기업 포함되어 있고요. 전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IT 섹터 내 주요 종목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나이키, 제네럴 밀스, 나든 레스토랑트, 엑센추어,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실적 발표 일정 살펴보죠. 20일 월요일에는 230여 개 기업 실적 발표하는데요. 장시작 전에 PDD 홀딩스, 그러니까 핀도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칸준, 풋, 락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특별한 기업이 없습니다. 21일 화요일에 150여 개 기업 실적 발표하는데요. 장시작 전에 온홀딩,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 그 다음에 캐네디언 솔라 등이 실적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나이키, 게임스탑,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AAR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2일 수요일에도 150여 개 기업 실적 발표합니다. 장시작 전에 올리스 바겐 아울렛, 페코 헬스 앤 웰리스, 위네바고 인더스트리스 등이 실적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 슈이, KB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3일 목요일에도 240여 개 기업 실적 발표하는데요. 장시작 전에 엑센추어, 제너럴 밀스, 나든 레스토랑트, 그다음에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 등이 실적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시스, ADMA 바이오로직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4일 금요일에는 익스프레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배당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레스토랑트 브랜드 인터내셔널이 연간 배당 수익률 3.63%로 올라와 있고요. 또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 3.94%입니다. 이 두 개 종목은 월요일까지 매수하시면 4월 초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3월 22일 수요일 기준으로는 인터내셔널 프레그런스 앤 IFF라고 하는데요. 인터내셔널 프로그랜스 앤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향신료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 3.83%이고요. 또한 알트리아 그룹 연간 배당 수익률 8% 넘는 현재 기록 중인데요. 3월 2일 수요일까지 매수하시면 4월 초 그리고 4월 말에 배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에는 베일 리조트가 주요 기업으로 뽑힙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 3.81%이고요. 이날까지 매수하시면 오는 4월 11일 화요일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24일에는 콘페리가 주요 배당주에 속하게 됩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 2.97%이고요. 이날까지 매수하시면 3월 31일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